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. 이번 곡은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발라드 버전입니다. 이 노래는 원래 신나는 버전이 있고 그 멜로가 체질 OST에 그 배우들이 부른 버전이 있고 또 이제 장범준 씨 가족과 함께 부른 발라드 버전이 있습니다. 이 발라드 버전은 코드 보이싱이 좀 독특해요. 그래서 한번 카피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 노래를 카피하고 와이프와 함께 불러보려고 했으나 제 와이프는 합창단 출신이 아닌지라 장범준 씨 와이프는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보다가 좀 포기하고 혼자 노래를 했습니다. 네, 이 노래의 전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둘, 셋, 넷. 둘. 이렇게 시작하는데요. 첫 번째 코드는 일단 제가 코드 네이밍을 해놓지는 않았어요. 이제 초안만 만들어놓은 상태여서 근데 이제 이 노래의 코드는 보이싱이 약간 좀 독특해요.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G 코드 베이스인데 저기 6번 줄 3번 프렛 6번 줄 4번 프렛 4번 5번에 5번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을 사용해요. 6, 5, 3, 5, 4, 5, 3, 5 다음은 C의 G 베이스 여기서도 6번 줄과 4번 줄 5 3, 4, 2, 2, 3, 4 자, 다같이 6, 4, 5, 3, 4, 2 여기 반복이에요. 다같이 2, 3, 4 이렇게가 전주입니다. 다음은 1절입니다.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G 똑같죠? 다음의 코드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7번 프렛에 6번 줄 5번 프렛에 5번 4번 프렛에 4번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7번 프렛에 3번 줄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도 줄 번호는 6, 4, 3, 2번이에요 6, 5, 4, 3이에요 자 여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B-7 치시면 됩니다 다음은 C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다음 코드 보이싱도 조금 독특한데요 2번을 바레를 잡고요 3번 프렛부터 2, 3, 4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주는 코드 패턴이에요 그래서 5 5, 4, 3, 4, 2 이렇게 잡고요 다음은 A마이너 스쳐 지나간 건가 자 여기는 D 애드 4 코드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 코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진행으로 쳤습니다 A마이너 D 자 이렇게 두 개 올라가서 C 모양으로 잡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B마이너 7 다음은 E마이너 자 E마이너는 여기 2번 프렛 4번 줄 잡고 4, 3, 2 다음은 A마이너 자, 4, 5, 4, 2, 4, 2, 4, 2, 4. 네? 자, 여기를 넣었다 뗐다 하면서 도, 시, 도 이렇게 붙이고, 떼고, 붙이고. 다음은 요거 하나만 잡고 4, 3, 2, 3. 그 다음에 3번 프렛으로 옮겨서 이렇게. 이렇게 치고요. 두 번째는 똑같죠? 나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
걷다가 보면. 자, 다음은 걷다가 보면 여기는 먼저 들려드릴게요.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. 자, 다음은 걷다가 보면 여기는 G7-9 G 잡고 2번 프렛에서 3번 이렇게 잡죠. 다음은 D를 잡고 F샵 베이스. 여기서 약간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. 그래서 2번 줄과 6번 줄 3, 1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. 다음은 E마이너 C 다시 D 그 다음에 G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G7-9 잡고 하고선 여기 이렇게 붙이는 진행했어요.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연락했다고 말할까. 그 다음에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. 여기서는 B7 B7을 잡고 5번 줄과 2번 줄 같이 그 다음에 1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. 여기서도 G7-9인데 여기 1번 프렛 2번 줄 다음은 여자 파트에서 남자 파트로 넘어가는 전조 부분입니다. 여기는 일단 이렇게 쳤어요. 자, 이렇게 쳤습니다. 첫 번째 코드는 E마이너. 자, 이렇게 치고요. 자, B7에 이렇게 D 샵 베이스 둘, 셋, 넷 이렇게 쳤고요. 자, 3번 프렛에 2번 줄 그 다음에 4, 3, 2, 1 이렇게 쳤고요. 자, C 샵 베이스 그 다음에 2번 프렛에 1번 줄 2번 떼고 이렇게요. 그래서 다음은 A마이너 그 다음에 여기 5, 4, 3, 2, 3 하고서 G, 이온 G샵에 그 다음에 두 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온 G샵은 2번 프렛 4번 줄 4번 프렛 6번과 3번 줄 저는 여기서 6번, 4번, 3번 그 다음에 두 개 똑같이 두 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. 둘, 셋, 넷 C, 온, D 저쪽. 자, 이렇게 넘어갑니다. 다음은 남자 파트입니다. 남자 파트의 첫 코드는 B서스4예요. 한번 들려드릴게요.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. 애써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. 그냥 내 마음만 아시 바빠진 거야. 방금 제가 아시 그런 건 요게 아니에요. 아쉬운 거야인 줄 알고 제가 실수로 가사를 그렇게 불렀네요. 자, 첫 번째 코드 B서스4. B서스4는 이렇게 하나, 여기 두 개, 4번 프렛 두 개 잡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고 다시 붙이고 은 곳들 속에서 다음은 D-7.
자, 여기는 6번 프렛 잡고 2, 4. 그 다음에 E코드, E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베이스는 4번 줄 이렇게 치면 돼요. 여기 두 개만 잡으셔도 되겠죠? 보이는 거야. 자, 여기는 원래 이렇게 잡는 코드가 한번 나와요. 그러니까 D-7으로 잡으셔도 되고요. 여기 D-7, 여기 6번 발에 잡고 아까처럼 계단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. 그 다음에 C#-7 스쳐 지나간 건가. 자, 여기 C#-7 잡고 바로 F#7. 근데 요 줄 안 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발에로 잡고 여기 3번만 잡았고요. 다시 뒤돌아보지만 C#-7 6, 3, 2, 1. 그 다음에 C#-7을 잡을 때 여기서도 했던 똑같은 느낌을 떼고 붙이고 그 다음에 F샵 서스포에서 그 다음에 F 이렇게 오늘 진행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스트로크로 바뀌었습니다. 다음은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. 이렇게 바꿨습니다. 첫 번째 코드는 E, 리듬은 그냥 하나, 운, 다운, 다운, 업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. 처음의 코드는 B. 다음은 이렇게 잡았어요. 4번 프렛에 2, 4, 3. 베이스는 E7 플랫, E7 코드로 이렇게 E플랫 7 코드죠.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계단 2, 3, 아 4, 5, 3, 5, 3. 다가 보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베이스를 하나 올려서 잡았어요. 여기. 자, 1번 줄과 5번 줄은 뮤트입니다. G#-7, 그 다음에 F#, 그 다음에 다음은 E, 다시 F#, 그 다음에 다시 B. 자, B 잡은 상태에서 자 5번 프렛 2번 줄 잡으면 서스포 다시 떼고 저는 이대로 하면서 베이스만 이렇게 개방현으로 바꿔줬습니다. 이대로.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인데 E#7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서는 1번 줄과 5번 줄, 6번 줄이 뮤트가 돼야 돼요. 아쉬워하다 너를 G#-7 바라만 보던 너. 자, 여기서는 C# 마이너로 잡습니다. 새끼손가락까지 잡아주시고 리면서 다음은 새끼손가락 떼고 얘를 세 개 연속으로 잡아서 마이너 메이저 하나 따고 세븐 그리워만 할까. F#에서 서스포에서 다시 F#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발라드로 다가 보면 아르페지오 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저는 꿍꿍 2,3,4 이런 느낌으로 쳤는데 한 줄씩 뭐 이렇게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
다시 기다리는 꽃을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이렇게 치시고요. 제일 마지막에 계속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마지막에 했다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 남자 파트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비서스포 그 다음에는 이 코드를 잡고요. 6번 줄과 3번 줄 4, 2, 4, 1 6, 4, 2, 3, 1, 2, 3 한 번 더 2, 3, 4 하면서 B 메이저 7 코드를 잡아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은 하모니 아니 저기 해머리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.